한 남성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듭니다. 집어든 물건을 뒤로 숨기고 모르는 차량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. 이어 비틀거리며 수십 미터를 걷던 이 남성, 길거리 공연을 보며 서있던 한 남성에게 다가가 강하게 휘두릅니다. 갑작스러운 공격에 피해자는 저항 한번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가해 남성은 황급히 달아납니다. 이 남성이 휘두른 건 10cm가 넘는 돌로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였습니다. 묻지마 폭행을 당한 20대의 피해자는 얼굴 광대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. 아니, 문을 열려고 하니까 여기가 피가 많이 있더라고요. 놀러오기도 놀라지만 어디 큰 싸움이 일어난 건 나 생각났지.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하고 탐문 조사를 벌여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24살 A씨를 인근 숙박업소에서 10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. 술에 취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CCTV 분석을 해본 바 피의자가 돌을 인도를 걸어가다가 돌을 주워가지고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